경기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은 왼쪽에 천리안의 김선구 선수, 오른쪽에 내축구의 노창정 선수입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근전을 의식해가지고 무조건 막자마자 뒤로 빠지죠. 아, 그렇군요. 자, 앞차기 안나 여기서 썸머솔트킥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자, 김선구 선수 에너지가 없으니까 태그가 이어집니다. 아, 올렸고 1-2-3 나살먼 1-2-3 에너지가 엄청나죠. 분노해진 네. 상태에서 맞으니까 김발까지. 네, 그리고 안나 다시 뛰었습니다. 자,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1세트 위험합니다. 노창준 선수, 이때 김선구 선수가 통신권을 실패했군요. 네, 자, 결정적인 순간에 자 킹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킹이 좀 맞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컷킥이 더 좋았을 텐데 노창준 선수가 그냥 올려차기를 해버렸네요. 네. 자, 딘으로 임하는 왼 화면 왼쪽에 김선구 선수. 자, 킹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하단 킹 맞으면서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 나가는 천리안의 김선구 선수입니다. 자, 이제 2차전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2차전 역시 화면 왼쪽이 김선구, 오른쪽이 노창준입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안나의 저공격을 계속 노리고 있죠? 네. 낮은 후에 쌍장파가 무조건 보너스로 들어가는 건 그 점을 말씀드렸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진이 빠르게 대쉬해서 갔는데 그걸 횡이동으로 피해버렸네요. 방금 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번에 안나로 자 아웃복싱 스타일로 네, 잘 그렇죠? 치고 빠지고 노창준 선수. 저렇게 치고 빠지다가 상대방이 웨이브 대시로 들어와서 통신권을 맞으면 아주 전이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네. 하야츠로 경기 루켓 바꿨습니다만 자 나락슬개 이은 어퍼컷. 자, 뇌신권입니다. 지금 바꿔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나락슬개 뇌신권. 나락슬개 이어지고 분노 게이지 상태이기 때문에 맞으면 에너지가 데미지가 엄청나죠? 아, 밀리는데요? 지금 실수했어요. 안 좋았어요. 네, 노창준 선수 한 방이면 끝납니다. 태그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방금 거리를 잘못 재가지고 컷킥을 해버렸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세트도 역시 김선구 선수가 앞서나갑니다. 3세트 경기 이어집니다. 방금 같은 경우 안나 잡기가 나왔는데 김선구 선수는 그걸 유념하고 풀어버렸죠? 네. 자, 1-2-3 이어지고요. 계속되는 공격. 네, 지금 파도를 타듯이 유유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선구 선수. 네, 지금 카운터로 들어왔습니다. 네, 카운터도 역시 또 보너스 어떤 예. 그 파워가 있죠. 자, 안나로 경기 임한 노창준 선수 세트. 저 때는 지금 얌전히 막아주고 있죠, 지금. 네. 아가페이트 가드 후. 아, 무조건 들어갑니다. 네, 복부 킥을 하는 노창준 선수. 자, 세트 스코어 2-0. 아, 바뀌어서 파워밤 공격이었습니다. 킹이 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세트 스코어 2-0으로 밀려온 노창준 선수. 방금 같은 경우는 3타째 낙법을 했으면 나락이 안 맞았을 텐데. 네. 가만히 두고 있다 맞아버렸네요. 다시 한번 또 나락슬기의 뇌신권. 또 교체된 안나에게도 연속 지금 노리고 있었어요, 김성 선수가. 뒤로 빠지고. 통신권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콤보 타이밍도 기대. 네. 태그 타이밍 기대하고요. 여기서 결국은 하단. 기구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천연의 김선구.